안녕하세요. 소소행입니다. USB-C 허브를 휴대폰에서 어느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납니다. 시작해 볼게요. USB-C 허브를 스마트폰에 끼웁니다. 첫 번째, PD 충전기, USB 충전기를 허브에 꼽으세요.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 많이 하시잖아요. 5인패를 USB-C 허브에다가 USB-C를 꼽아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마이크로 스마트폰에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전력이 여기에 들어가서 5인패를 충분히 가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에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여 오디오를 녹음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나오죠. 여기서 녹음을 하게 되면 아주 고급 소리를 녹음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앱에서 영상 찍을 때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SD카드에 사진이 들어있죠. SD카드에 있는 사진을 읽을 수도 있고 PDF도 읽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파일도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USB-C 허브에다가 SD카드를 삽입을 합니다. 내 파일 앱에서 USB 저장 공간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B 카드도 꼽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USB 저장 공간이라고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면 이 안에 있는 PDF 같은 거 파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를 USB-C 허브에 꼽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의 화면을 외장 모니터를 이용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외장 모니터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워드를 치실 수가 있겠죠. 물론 블루투스 키보드를 휴대폰에 연결을 하게 되면 타이프 마우스를 연결하면 마우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외장 배터리 들고 다니시죠? 외장 배터리를 꼽으시면 이제 외장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있는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USB-C 허브를 이용하면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USB-C 허브 PC에만 사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소소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